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우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씨가 어느덧 데뷔 8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22일 김우중씨의 팬들은 데뷔 8주년을 맞이해 김우중의 8주년을 축하합니다. 고생 끝에 밀리언셀러 자리에 오른 거 축하드립니다. 3월 22일은 김우중이 첫 발걸음을 내딛은 날이다. 그날을 기억하겠다 등의 응원글을 올렸습니다. 트위터에서는 김우중 데뷔 8주년 축하축하, 김우중을 기다립니다 등의 해시태그를 올리며 그의 데뷔 8주년을 축하했습니다. 김우중씨의 데뷔 8주년을 맞이해 팬들은 온라인으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뮤빅 위클리 투표도 진행해 압도적인 1위를 만들었고, 음원 스트리밍과 검색어 등 김우중씨를 알리기 위한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8주년을 맞이해 팬들의 개인적인 기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 팬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를 했으며 미랄복지재단에 기부를 하는 등 각종 인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부식상자 나눔과 무료급식 나눔, 봉사활동 인증 등 김우중씨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아리스들의 행동력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우중씨는 팬들에게 남기는 말로 오늘도 카페를 보고 많은 힘을 얻고 간다 라며 아리스들에 대한 애정을 듬뿍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우중씨는 군백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2020년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등 남다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우중씨는 클래식 미니앨범 예약 판매에서 선주문량 49만 2200장을 돌파하며 막강한 트바로티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발매한 정규앨범 우리가로 53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더블 플래티넘 타이틀도 따냈습니다. 그는 지난해 발매한 두 개의 앨범으로 총 100만 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성인가요를 넘어 클래식계에도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했는데요. 김우중씨는 군복무 중 뉴욕 카네기홀 공연도 제안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김우중씨 측은 최근 카네기홀 공연 제안을 받았다, 해외에 있는 공연 기획사에서 카네기홀 공연을 제대 후에 하자고 연락이 왔다 라고 밝혔습니다. 카네기홀은 전세계 음악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통하는 공연장이며 그간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내 음악인 중에서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씨와 이명주씨, 조용필님, 패티김씨 등이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때문에 김우중씨가 뉴욕 카네기홀 공연을 제안받았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놀라움을 안긴과 동시에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군백기를 보내고 있는 김우중씨의 고맙소 무대 영상이 1200만뷰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3일 미스앤미스터트롯 공식 유튜브 채널에 풀버전 김우중 고맙소 미스터트롯 결승전이라는 무채목으로 영상이 기대되었는데요. 당시 김우중씨는 잔잔한 울림으로 시작해 갈수록 치솟는 감정으로 탄탄한 가창력과 감성을 전하며 압도적인 무대를 펼쳤습니다. 이에 조회수 1200만뷰를 앞두고 있으며 고맙소 1주년 또한 10일도 채 안 남게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우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